캄보디아 여행. 인천 대교를 건너 바이온 레스토랑. 캄보디아 대중교통 툭툭이. 오르세이 마켓. 캄보디아 왕궁. 라마야나 전설의 벽화. 캄보디아 여행 첫 번째 이야기. 여행의 설레임으로 아름다운 인천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인천 대교를 건너며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밤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날 새벽 1시에 숙소에 도착했어요. 숙소는 프놈펜의 오키드 더 로얄 콘도미니엄입니다. 숙소 내부를 잠시 둘러봅니다. 작은 세탁기, 냉장고, 주방기구, 커피포트가 있고 에어컨도 두 대 있고 화장실과 욕실을 보겠습니다. 물은 잘 나오고 타월, 온수 샤워, 샴푸가 준비되어 있는데 옷장, 화장대, 거울, 침대, TV 등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샤워를 하고 꿈나라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 날씨가 흐리다. 에어비앤비 2박 숙박비 내역입니다. 아침 먹으러 갑니다. 바이온 레스토랑. 식당 내부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The full name is what? Nom Banh Choc Som Lo Kham Nghe. What is this? Dim Sum. This food? Do Cambodian people like it? Mm-hmm. That is, yeah, that is a traditional Khmer food. Yeah, let me try. Okay. Show me how to eat it. 아침을 먹고 북토기를 불러 오르세이 마켓으로 갑니다. 캄보디아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죠. 북토기를 이용해 보니 소음과 매연이 심하네요. 꼭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옥토끼도 디지털 결제가 되네요. 큰 시장 앞 도로라 복잡하네요. 캄보디아도 이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네요. 오르세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자 가게가 있네요. 오늘 오르세이 마켓에 온 이유는 상황버섯을 이 오르세이 마켓에서 판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보니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 같아요. 그렇지만 이왕 왔으니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식품, 건어물, 일반 잡화 등을 파는 종합시장입니다. 건어물 냄새가 많이 나고 손수레 집 나르는 사람이 많네요. 캄보디아 말로 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일 파는 상점의 모습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도 디지털 결제가 대세이네요. 도매시장이라 시장에 손수레와 짐꾼들이 많이 있네요.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 요즘 캄보디아에 이런 브런치 카페가 많이 있네요. 아이스티와 휴지는 무료로 제공하네요. 스푼과 포크를 뜨거운 물에 소독해서 컵에 담아서 주네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음식값은 18불 68센트 나왔네요.
식사 후 캄보디아 왕궁을 구경하려고 가고 있어요. 왕궁 앞에 도착했어요. 입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장권 사러 티켓 부스로 가고 있어요. 이제 왕궁으로 입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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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